두부는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칼슘이 풍부하고 뼈 생성을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좋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두부라도 이것과 함께 먹는다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몸 안에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수를 위한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동네어준입니다. 매주 유용한 건강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두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는 뼈 건강 향상에 좋습니다. 몸에 칼슘이 없으면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며 뼈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두부는 이러한 뼈 형성의 핵심 성분인 칼슘을 풍부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에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인데요. 두부에는 건강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로도 유명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3g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같은 콩으로 만든 두유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는 콩에 들어있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압을 낮게 하여 심혈관에 도움을 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은 불면증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잠을 깊이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부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체내 수분량을 늘려야 대사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뤄진 두부는 대사 속도를 늘리기에 효과적이며 적게 먹어도 큰 포만감이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포화지방산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두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와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완전식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계란은 식이섬유가 부족하여 두부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계란의 영양을 채워주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부와 계란은 궁합이 좋아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물론 피로회복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배추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한 배추를 함께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배변 활동과 변비에 좋습니다. 된장을 물에 풀어 배추와 두부만 먹어도 맛있으니 집에서 자주 끓여 드시면 든든한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정평이 나 있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미리 예방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이라면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섞어 먹으면 영양소 섭취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두부는 사포닌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오드라는 것을 배출합니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자주 먹으면 요오드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미역을 같이 먹으면 요오드를 보충할 수 있어 두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두부와 상극인 음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두부. 하지만 이것과 함께 먹는다면 최악의 음식이 될수 있는데요. 두부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칼륨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신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시금치 섭취 시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두부, 궁합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부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부는 찬 성질로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배탈이 쉽게 날 수 있고 턱 밑인 갑상선 부분이나 가슴 쪽에 멍울이 많이 잡이는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랫배가 차거나 배탈이 쉽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두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의 성질이 나랑 잘 맞다고 하여 두부를 과하게 섭취시 좋았던 영양 섭취를 초과하여 없던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으니 성인 기준 하루 밥물을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풍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게 두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부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함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을 많이 섭취하거나 통풍 증상들이 과량 섭취하게 되면 통풍으로 인한 통증은 악화되어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통풍을 예방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갑상선 종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 함유된 고이트로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인 고이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부를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나 위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두부를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간수입니다. 콩물을 응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간수에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간수의 성분인 황산칼슘이 인체에 남아 석회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섭취할 때는 물에 담가 두었다 사용하거나 한번 데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부를 튀겨서 조리하게 되면 기름이 두부에 과하게 스며들 수 있는데요. 두부를 섭취할 때는 되도록이면 튀기기보다는 한번 데쳐서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두부는 이처럼 섭취하는 데 주의가 필요한 음식인데요. 그렇다고 두부를 너무 기피하기보다 적절한 양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해조류와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특히 미역이랑 상당히 성질이 잘 맞는 재료이며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영양 흡수에 도움이 더욱 되며 우리가 밑반찬으로 먹는 해조류 김과도 상당히 성질이 잘 맞습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시키는 식재료인 무랑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으니 여러 가지 재료들로 섞어 식사를 꾸준하게 하신다면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상극인 음식까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항상 음식 주의하시고 건강한 식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어준이었습니다.